무엇이 사람을 위한 조명일까? 400만 년 전 태양, 50만 년 전 불, 기원전 3세기 양초, 1879년 백열등, 1936년 형광등, 1996년 LED. 인간이 80년 전에 인공 조명을 개발했을 때 우리를 둘러싼 조명 환경에서 스펙트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눈과 뇌의 상호작용을 통해 빛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신호는 우리의 두뇌에 의해 모양과 색으로 인식됩니다. 이 빛의 신호는 인간이 생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이 생체 시계 조절의 작용 원리는 햇빛의 스펙트럼의 일일 변화에 기초합니다. 생체 시계 조절의 장애가 발생 시 우리의 수면, 생활 습관병과 노인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은 시공간적인 부분에서 확대되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업무 습관과 일상 스타일이 다양화됨에 따라 밤에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어 우리 사회는 생체의 리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광의 인간의 생체의 리듬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인간의 DNA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웰빙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선라이크는 변화하는 자연광에 가까운 빛을 제공하며 자연광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깝게 합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빛의 질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신체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선라이크는 우리에게 높은 품질의 빛을 통해 자연으로 되돌려줍니다. 선라이크.